안녕하세요. 정상환 플래너입니다. 양주 옥정 신도시 LH 엘리프 59 A타입 전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반무광 타일로 되어져 있고요. 엔지니어드 스톤 적용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팬트리가 위치해져 있어요. 현관 창고라고 하죠. 네, 안쪽에 환풍기도 들어가져 있는 현관 창고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져 있고, 반대편으로 거울 처리되어 있는 신발장 키큰 장으로 세 칸짜리가 하부 띄움 시공되어져 있겠습니다. 들어가게 되면은 왼쪽 공간부터 욕실, 그리고 작은 방두 개, 그리고 거실, 안방까지 해서 포베이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오른쪽으로 팬트리 공간이 하나 더 있고 주방 위치해져 있겠습니다. 방, 거실, 주방 구분할 것 없이 모두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져 있고, 왼쪽 공간인 욕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형 세면대, 그리고 안쪽으로 선반 형태로 샤워기, 욕조 들어가져 있고, 콘센트 들어가져 있는 전면 거울 처리되어 있는 슬라이딩 수납장으로 마무리되어 있는 깔끔한 그레이 톤의 모던한 화장실이었습니다. 작은 방 1번이고요. 현대 LNC 걸로 전체적으로 창호가 적용이 되어져 있고, 확장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개방감을 높였습니다. LED 조명으로, 그리고 실크 벽지로 마감되어져 있고, 오늘 현장 안쪽으로 개별 온도 조절 장치 모두 위치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방 1번이었고요. 작은 방 2번 보겠습니다. 사이즈 참고해 주시고, 마찬가지 확장형으로 창호 아주 길쭉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안쪽에서 모습 보여드리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기들. 유아들, 영유아들 손 끼지 말라고 손끼임 방지 처리가 되어져 있고요. 현관 창고와 별도로 이렇게 안쪽에는 더 큼지막한 사이즈의 팬트리가 적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골프백 그리고 짐 같은 것들 넣으셔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9 A타입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방 3개, 욕실 2개 구조입니다. 소형 가구,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가장 선호하는 타입이고, 앞쪽으로 창호 큼지막하게 놔져 있고, 우물형 천장 적용이 되어져 있고, 환풍기 힘펼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 온도 조절 기능과 더불어서 뭐 엘리베이터 호출, 그리고 수도 사용량 같은 것들 확인할 수 있는 IoT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코맥스 거 월패드가 들어가져 있고, 거실 안쪽에서 주방 봤을 때 이렇게 11자형 느낌이 나는 기역자형의 구조로 주방이 빠져 있습니다. 냉장고 박스 넉넉하게 쓰시라고 두개 마련을 해 두셨고, 안쪽으로 무릎 공간 들어가져 있는 아일랜드 식탁 4인용 짜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3구짜리 가스 차단 기능, 그리고 SK 매직 걸로 해서 침대용 후드 들어가져 있고요. 쪽으로 주방 창 와이드하게 놔져 있는 모습, 그리고 큼지막한 싱크볼 적용이 되어 있겠습니다. 주방 옆으로 다용도실 위치해져 있고요. 이렇게 단차 공간 존재하기 때문에 설치되어 있는 이 공간에다가 워시타워나 세탁기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 위쪽으로 2단짜리 접이식 선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냉온수 조절을 할수 있는 수도가 하나 더 마련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안방으로 왔습니다. 안방 사이즈 참고해 주시고, 벽지 동일하게 실크 벽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다용도실 위치해져 있고요. 스프레이건 이쪽에 위치해져 있고, 위쪽으로 이렇게 전동 지금 여기가 1층이라서 대피 공간이 별도로 구분 없이 나눠져 있는데, 2층 이상부터는 문으로 해가지고 대피 공간을 별도로 나눠 놨습니다. 이쪽으로 드레스룸 공간과 더불어서 화장대 공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그리고 위쪽으로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센서 등으로 해가지고 드레스룸 공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위쪽에 불이 들어오고요. 이쪽 공간은 장만 짜셔가지고 드레스룸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으로 실내기실 공간이 있는데요. 공기 순환 장치 위쪽으로 있고, 왼쪽에 루버창 검정 색깔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욕실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욕실에 있는 저 비데는 무상으로 적용이 되어져 있는 분리형 비데고요. 뒤쪽으로 저는 거울 처리되어 있는 슬라이딩 창, 콘센트 마찬가지 들어가져 있고, 5일 타입에서는 샤워 수가 포함되어 있는 세면대였었는데, 여기는 별도로 샤워 부스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선반 형태로 해서 샤워기 있고요. 양주 옥정 신도시에 지어진 59A 타입
공공분양 현장이었고요. 가장 인기가 많은 타입입니다. 방금도 보고 가셨고 주말 동안에 100가구가 계약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